안녕하세요. 미국 내과 전문의 이용인입니다. 심근경색으로 인한 흉통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심근경색을 신체 진찰 또는 인터뷰로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다만 가능성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체 진찰 또는 문진들이 있습니다. Myocardial Infarction이라고 해서 MI라고 하는데요. MI에서 오는 통증은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통증의 양상이요.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입니다. 또는 뭐가 꽉 누르고 있는 것 같다. 내 가슴 위에 말이 올라가 있는 것 같다.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이 통증이 가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복부 통증으로 느끼기도 하고요.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가슴보다도 턱이 뻐근하다고 하시기도 하고요. 통증이 왼쪽 어깨로 뻗치기도 합니다. 만약 아주 샤프한 통증을 겪고 계신다면 MI의 가능성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겁니다. 우리가 심장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통증 있는 부위를 눌러봤을 때 그 통증이 똑같이 재현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 MI에 의한 통증의 가능성은 떨어집니다. 그뿐 아니라 몸을 돌린다든가 어깨를 움직인다든가 하는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통증이 똑같이 재현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흉통이 있어서 오신 분들을 접하면 허락을 받고 가슴을 눌러봅니다. 아! 하면서 아파하시면 속으로 좋아하죠. 통증의 기간도 중요합니다. 이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통증인데 며칠째 아프다라고 하시면 가능성은 더 떨어집니다. 정리를 해보면요. 위치, 그리고 통증의 양상, 지속시간, 통증이 뻗치는 방향, 통증 부위를 건드려서 재현이 가능한가 이 여부를 확인하시면 이게 심근경색에 의한 통증인지 아니면 그 외의 흉통인지 방향을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.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